어제 장 마감 이후에 우리 시장에 상장이 된 종목들 중에서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내놓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25가 몽골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500점을 출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몽골의 쇼콜라이라는 재계 2위의 그룹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출점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몽골 시장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인구 구성비가 70%를 육박하는 시장입니다. 이와 함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GS 리테일 특히나 이 홈쇼핑과의 합병도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는 HL 사이언스의 기능성 석류 농축액이 자외선 피부 보호 기능성을 추가로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3중 기능성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HL 사이언스는 세계 건강관리 회사 중에서 석류와 관련된 등록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매년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 공시가 나왔으니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옵트론텍입니다. 테슬라의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제이월드 주식을 16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분율이 37.8%를 취득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옵트론텍 측에서는 사업 영역 확장과 경영권 참여를 위해 획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베스트 증권 측에서는 옵트론텍 좀 주목을 해봐야 할 부품주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반면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LG전자의 무선사업부 중단 소식과 함께 옵트론텍의 목표 주가를 2천 원 내려잡은 상황인데요. 일단 옵트론텍은 최근 프리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 재팬이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8조 8천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 일본에서 콘텐츠 기업이 유치한 외부 투자 규모 중에는 최대라고 합니다. 한국형 비즈니스 웹툰을 현지화하는데 인정을 받았다라고 카카오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 현대차 증권에서는 카카오가 해외 M&A로 매출 확대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